오님 오늘 카링 강의 찍어야 돼. 다음 주 이지 카링 대비. 다들 이지 카링 깨야지. 환영해. 카링 이번에 사람들이 이지 카링 갈 거니까 카링 강좌 찍으러 왔거든요. 오늘 이지 카링이 하드셀에 나래. 하드셀은 잡기 전에 잡을 수 있는. 일단은 혼돈은 토야님한테 도움 받기로 했고. 일단은 한번 슥 들어가 볼게. 연습으로.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의 속성, 기믹 강의. 카링은 데스카운트가 정신력이라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있으며, 이 정신력이 1000에서 0이 되면 실패, 즉 데카웃이다. 정신력은 6인 파티 기준 사망 시 50씩 차감되기 때문에 데스카운트가 20개나 있는 셈이지만, 정신력은 개인이 아닌 파티원 전체와 공유, 즉 개인당 데카가 3개에서 많아봐야 4개밖에 없는 셈이다. 심지어 정신력은 죽지 않아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게이지 시스템 때문이다. 입장하게 되면 봄에 군기 게이지, 여름에 도울 게이지, 가을에 혼돈 게이지가 각각 500점씩 분배되어 있으며, 해당 게이지를 담당하는 흉수가 플레이어에게 데미지를 줄 때마다 흉수는 꼬리에 붙어있는 다른 흉수의 칸에서 게이지를 빼앗아와 자신의 게이지로 흡수한다. 만약 플레이어가 계속 피격당하여 해당 흉수의 게이지가 1000이 되거나 꼬리에 붙어있는 칸에서 더 이상 빼앗아올 게이지가 없게 된다면 그때마다 페널티로 데카 7개분의 정신력인 350점이 차감되어 파티원의 평균 데카수를 대폭 깎아먹는다. 때문에 군기에 한번 피격당한 경우 군기가 혼돈 게이지를 뺏어오기 때문에 도울팀이 일부러 도울에 피격당해 군기의 게이지를 다시 뺏어온 뒤 혼돈팀도 피격당하여 군기에게 빼앗겼던 게이지를 다시 돌려받아서 게이지를 최대한 원점에 가깝게 유지하여 정신력이 깎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즉, 내 실수를 파티원이 만회해 주어야 하는 상황. 그렇다면 각자의 방에서 자신들이 담당하는 흉수의 게이지만 신경 쓰면 될까? No. 아니다. 또다시 군기를 예로 들면 군기의 방에서는 메인이 되는 군기를 제외한 각각 도울과 혼돈의 힘을 품은 레이저가 일정 시간마다 떨어지는데 여기에 피격당하면 해당 흉수에게 맞은 법과 같은 판정이기에 내 방의 게이지가 아닌 다른 방의 게이지까지 건드리게 되어 다른 상황과 겹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가 있다. 다른 방도 모두 마찬가지. 반대로 이 레이저 패턴을 역이용하면 다른 방의 위급 상황을 도와줄 수도 있어서 각각의 실이 어느 흉수의 게이지를 채워주는지 숙지하고 이를 이용해 파티원들과 소통하며 게이지 관리를 유동적으로 하는 것이 카링의 모든 페이지에 해당하는 핵심 공략이다. 공략에 앞선 팀을 나누는 꿀팁. 1페이지는 3마리의 흉수가 3개의 방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최대 2명까지. 때문에 파티원들은 2명씩 짝지어 3팀으로 찢어진 뒤 각 방으로 입장하여 이 흉수들을 쓰러뜨린다. 방에 입장하면 파티원들은 더 이상 다른 방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해당 방의 흉수를 쓰러뜨려야만 포탈이 활성화되어 다른 방의 파티원을 도와주러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즉, 각 흉수와 파티원과의 상성을 고려하여 멤버를 분배하고 얼마나 빨리 다시 뭉치는지가 1페이지의 핵심 포인트. 나로우닝의 파티는 파티원을 어떻게 분배하였을까? 제일 먼저 혼돈. 혼돈은 40초마다 강력한 딜로 빠르게 게이지를 깎아야 하는 패턴이 있어서 평딜이 센 직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까시라고 부르는 장판 패턴을 피하는 데 있어서 텔포를 사용하는 마법사 직업군이 유리하기 때문에 불독과 비숍이 혼돈을 담당하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도울. 도울에게는 딜이 최종됨 50%가 감소한 채로 들어간다. 그래서 도울의 맵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덴방감 무시존을 만들고 이곳에서 도울에게 딜을 넣어야만 하는데 이 덴방감 무시존의 지속시간이 30초. 그래서 30초 안에 그 딜을 모두 넣을 수 있는 아델과 제논이 도울을 담당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궁기. 궁기는 20초마다 맵을 활보하며 날아다니고 60초마다 맵 뒤에 숨는 등 페이지 내내 도망을 다닌다. 그래서 사출기와 빠른 스피드로 추적하며 딜을 넣을 수 있는 나로와 데벤저가 궁기를 담당하기로 한다. 이를 참고하여 파티 멤버를 짜고 잘 분배해보도록 하자. 각 흉수의 게이지를 망가뜨리지 않고 게이지를 담당하는 흉수를 쓰러뜨렸을 경우 궁기는 파티 전체에게 해도와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는 1회의 사망 무시 스킬을 부여하고 도울은 이 페이지에서 생존에 유용한 스킬을 부여. 혼돈은 파티원들의 최종 데미지를 10%나 올려주기 때문에 게이지의 밸런스는 꼭 지켜주는 게 좋다. 또한 흉수들은 일반 바인드에 면역이 있어서 행동 불가 상태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6차 오리진 스킬을 통한 절대 바인드로만 이들을 묶을 수 있다. 1페이지의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서 끝! 나로우닝 선생님을 모시고 각 흉수별 실전 공략법을 들어보자. 궁기부터. 얘는 붙어있으면 쓰는 스킬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봐봐. 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쓰고 여기서 또 밀쳐내기 하나. 이게 끝이야. 그럼 붙어있으면 스킬을 안 와도 안 써. 그리고 얘가 남은 스킬 하나거든? 내가 얘한테 좀 떨어지면 이거. 이게 끝. 패턴이 이게 끝이야. 그리고 날아가요. 패턴을 세 개 쓰고 날아가고 날아갈 때 몸박 데미지 있으니까 조심하고 점프해줘도 되고. 얘가 칠 때 생각보다 판정의 개해자임. 보면 이렇게 가도 피해줌. 판정의 해자라서 여기 있다가 일로 점프, 여기 있다가 일로 점프. 그냥 점프하면 돼.
이게 판정이 엄청 해자야. 그리고 숨으면 여기 숨은 여기 보면 여기 이 새끼 여기 숨어 있거든. 이렇게 이거를 쳐주면 돼. 어, 그다음에 갑자기 피킹 하면서 죽음. 직사임 무조건. 그리고 꿀팁 하나 더. 저거 숨는 거 있지. 이거 다음이 이제 숨는 타이밍이잖아. 그러면 크호소를 미리 써줘. 크호소를 미리 써주고 만약 오른쪽에 뜨면 바로 잡힘. 그냥 개꿀이지. 자동사냥. 하나 팁 하나 더 알려줘야겠다. 얘가 콤보를 쓰거든. 얘가 밀격을 하면 경직이 걸려서 다음 패턴도 못 피하거든. 밀격 걸리면 경직 걸려서 한 대 더 맞아야 돼. 이렇게 2연타로 쳐맞아야 되거든. 1단 2단 3단 이렇게 맞아 죽어야 돼. 구석에 몰리면. 이때 다음 대처법 알려줄게. 대처법. 밀격 당했을 때 이제 블링크 광클 하면 피해진. 이렇게. 그 다음에 돌로 넘어갈게. 어, 무서워. 돌은 붙어서 해주는 게 좋아. 여기서 붙어서. 어, 돌이 저 검, 큰 검 쪽으로 와야 활성화가 돼. 그리고 이게 저기로 활성화했잖아. 가운데로 활성화했지? 그럼 위로 불러. 너 일로 와. 한 다음에 여기를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불러서 또 여기를 활성화 시키는 거야. 여기를 활성화 시키고 이제 여기서 패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에 장판 같은 거 깔리는데 장판 밟으면 파란색 게이지 차거든요. 거기로 이거 3초 동안 밟으면 스턴 걸려가지고 이게 대충 무슨 뭐냐면 얘가 패턴을 한 가지 쓸 때마다 저렇게 바닥에 장판이 생겨. 봐봐, 방금 회오리 쓰니까 여기에 조금만 장판 생겼지? 요거를 이용해서 지워줘야 돼. 가운데 조그만 검 같은 거 눌러가지고 지워줘야 돼. 즉 연결을 안 한 상태로 극딜을 하면 이렇게 딜이 반감돼서 들어가. 장판 지워주고 이렇게 붙어서 딜하다가 내가 패턴 쓸 때 그냥 가운데 붙어있으면 돼. 그럼 패턴 하나도 안 맞아. 그리고 지금 바닥에 장판 많지? 장판 지워주고 직사는 그냥 뒤에서 좀 피해주면 돼. 겹쳐있으면 맞아요. 회오리 쓸 때 이쪽으로 텔포 직업은 텔포. 번개도 딱 피해주고 이러면 맞을 게 하나도 없어. 패턴 끝. 얘는 이제 그냥 허수아비인.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패면 돼. 아..네 무섭네. 이게 끝. 하, 혼돈은 내가 모르니까 그냥 토야님한테 도움 받고. 후닝님 부탁을 받아서 혼돈 강의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혼돈이 가지고 있는 특수 패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머리 위에 노란색 게이지가 생기면서 이렇게 구름이 생기는데 이거 흑운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흑운이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크가 뜨면서 혼돈이 서서히 체력을 회복하고 이 안에서는 좀 아프게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저지해주는 게 중요한데 저지하는 방법은 때려가지고 머리 위에 있는 게이지를 없애주는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지우냐면 뒤를 보고 있을 때는 아무리 때려도 이렇게 게이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때려주시면 노란색 게이지가 사라지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특수 패턴 하나가 더 나왔는데 저희는 일명 가시 패턴 이런 식으로 부르는 1분에 한 번씩 오면서 서 있는 자리에서 가시가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춰서 피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은 텔포 직업이 좀 유리한 편이긴 합니다. 번외로 뭐 이제 트리플 점프 직업이나 호연과 같이 좌우 이동이 원활한 그런 직업이 확실히 괜찮고요. 혼돈의 일반 패턴은 네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목걸이를 날리는 패턴, 바닥을 찍어서 올라오는, 그리고 할킥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브레스. 혼돈은 멀리 있으면은 패턴을 피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원거리 공격형 직업군이신 분들은 거리를 두고 공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특수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붙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안정적인 딜링이
가능하고. 근데 뭐 저처럼 이렇게 원거리 직업군만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가까이 붙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처하냐. 사실 가까이서 붙어서 피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경험을 좀 쌓으신다면 그렇게 막 대처를 못할 것도 아니다. 지금 보시는 이 브레스 패턴은 이 아래에 있으면 피할 수가 있고요. 찍는 패턴도 전조가 보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있을 핥기기 패턴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리면서 핥히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 부분을 인지하셔서 대처해 주신다면 대처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패턴 설명은 이렇게 됐고요. 혼돈은 처음에 들어가면 진짜 이름 그대로 혼돈이기 때문에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2패 팁. 2페이지 꿀팁 대방출에 앞선 초간단 기믹 설명. 카링이 모든 흉수들을 흡수해버렸다. 때문에 카링은 모든 흉수의 공격을 사용하고 레이저 패턴은 정확히 맵을 3등분하여 왼쪽부터 공기, 돌, 혼돈의 힘을 품은 레이저가 일정 시간마다 떨어지며 피격 시 변동하는 게이지의 양도 대폭 증가하였다. 그래서 파티원들은 극딜이 끝난 후 한 곳에 모여있지 말고 세 곳으로 퍼져서 게이지가 한쪽에 쏠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가만히 놔둘 카링이 아니다. 이 페이지부터 추가되어 맵 전역에 출현하는 이 장판은 피격당하는 순간 플레이어를 랜덤한 위치로 텔레포트 시켜버려서 파티원의 포지션을 수시로 무너뜨리고 여기에 더하여 조심해야 할 패턴이 두 가지 더. 하나는 일정 시간마다 플레이어의 머리 위에 생기는 이 표식. 15초간 지속되며 4초마다 체비됨 60%의 데미지를 입힌다. 도울의 게이지를 온전히 보존한 채 입장했다면 얻게 되는 정화 스킬을 사용해서 표식을 지워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패턴은 원혼. 1분에 한 번씩 맵 전역에 광범위하게 스폰되며 피격 시 죽지 않아도 정신력이 30씩 감소된다. 스치기만 해도 데카를 갉아먹는 셈이기에 꼭 피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카링 본체의 패턴인 족자. 해당 스킬에 걸리면 5초간 족자 속에 갇혀 빠져나올 수 없으며 1초마다 정신력이 10씩 감소해서 죽지 않아도 데카 한 개분의 정신력이 소모되는 셈이다. 심지어 족자 속에서는 스킬조차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패턴과 겹치면 그대로 사망할 수밖에 없어서 반드시 피해주어야 하는 패턴이다. 또한 카링도 흉수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바인드에 면역이 있어서 6차 오리진을 통한 절대 바인드로만 행동불가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이 페이지 기믹 설명은 여기서 끝! 나로우닝의 실전 꿀팁으로 이어진다. 이 패 들어가서 해방 모적을 쓰고 극딜 딱딱 띡 딱딱 띡 딱딱 올려주고 해방 모적을 먼저 켜. 여기서 패턴 쓸 때 해방 모적을 먼저 켜. 딜을 한다. 패턴은 총 4가지. 이거 나면 빨간 거 내려 찍겠죠? 패턴이 다 빠지고 나서 6차로 이어준다. 6차를 이어줘서 추가 극딜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허수아비야 얘는. 저 족자 쿨이 20초라서 지금 일로 텔포를 타도 얘는 족자를 쓸 수가 없어. 족자 못 쓰죠? 족자가 없죠? 이건 피해주고 멀리서는 피할 수 있어. 노랑을 좀 맞아줘야 되죠. 원혼 때 꿀팁. 여기 이 자리 개꿀입니다. 실도 안 맞고 원혼도 피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원혼 때 꿀팁 하나 더. 발판 밑에서 이렇게 블링크 타도 된다. 성딜은 꼭 안 해도 돼요. 파티격에서는 여기서 딜하다가 패턴 쓸 때 포탈 타주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때려주다가 패턴 나올 때 농락 한번 해주고 가시 맞으면 보라색이 찹니다. 보라색이 장판 파란색 게이지 차고 이렇게 이 패는 패턴 4개가 빠지고 이 새끼가 궁기로 도망가기 전에 마지막 3페이지 꿀팁 대방출 전 간단 기믹 설명과 파티원을 분배하는 방법. 흉수들이 부활하여 3등분된 맵에 고정되어 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궁기, 혼돈, 도울이며 캐릭터의 머리 위를 본다면 플레이어가 어느 흉수의 구역에 있는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플레이어들은 이 표식에 집중하여 각 구역에 2명까지만 있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이유, 각 구역의 인원이 2명이 넘어갈 경우 흉수에게 가하는 데미지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반감이 된다. 두 번째 이유, 해당 구역에 있으면 일정 시간마다 인원수당 25의 게이지가 차오른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둘, 둘, 둘을 유지하여 딜도 온전하게 넣고 게이지가 변동되어도 원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카링 본체를 보자. 카링의 체력을 자세히 보면 4등분이 되어 락이 걸려있다. 그래서 아무리 카링을 때려도 75%에서 체력이 줄지 않고 흉수를 잡을 때마다 락이 하나씩 풀리는 구조라서 모든 흉수를 잡아야지만 카링을 쓰러뜨릴 수 있다. 설상가상 카링이 없는 구역에서는 회복이 봉인되며 피격 시 데미지가 80%나 증가. 즉 도망만 다녀도 빡센 상황에서 딜까지 넣어야 한다. 이 정도로 패턴이 악랄한 만큼 파티원의 팀워크가 아주 중요한데 나로 후닝 파티는 어떤 포지션으로 카링을 공략하였을까?
우선 카링을 정중앙에 주차하여 양쪽에서 오고 가며 회복을 하기 편하게 만들고 비숍도 정중앙에 위치해서 모든 사이드의 파티원을 케어해준다. 후닝 파티는 비숍을 제외한 모두가 사출기 직업인데 대부분의 사출기는 HP가 가장 높은 적을 우선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사출기는 당연히 체력의 락이 걸려 HP가 가장 높은 카링을 우선으로 공격한다. 즉 사출기가 어차피 체력이 깎이지도 않는 카링을 때리는 것은 엄청난 딜 손실. 그래서 표식을 새겨 사출기 타겟을 변경할 수 있는 아들이 정중앙, 나머지 직업들은 양옆으로 배치했다. 이처럼 각 직업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파티원을 잘 분배해보도록 하자. 마찬가지로 3마리의 흉수와 카링은 일반 파인드에 면역이 있으며 흉수들이 촘촘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6차 오리진을 사용하면 자기 구역에 있는 흉수뿐만이 아닌 옆에 있는 흉수까지 함께 절대 바인드에 걸려버린다. 특히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이드에 절대 바인드를 걸어버리는 혼돈팀은 더욱 조심해야 하며 6차 스킬은 반드시 모두와 소통 후에 사용해야 한다. 간단 기믹 설명은 여기서 끝! 지금부터 나로우닝의 3페이지 댓글팁을 들어보자. 궁계부터 알려줄게. 궁계부터. 궁계는 발판이 3번부터 3번 아니면 4번부터 터져 무조건. 2번이 제일 마지막에 터지거든. 봐봐, 4, 1 하면 3번, 2번이 터져요. 그럼 피해주고 4, 1 3, 2 2번이 무조건 맨 마지막에 터져요. 그래서 2번 위치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서 피해준다. 다시 2번 위치로 있다가 1번으로 가준다. 이것도 고정이에요. 봐봐, 얘가 지팡이를 내려 찍는다? 2번 아니면 1번부터 1번부터 터졌지.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엔 1번, 그 다음은 2번, 그 다음은 1번. 살짝 이런 느낌. 아. 그리고 단추를 밟으면 이렇게 머리 위에 똥이 생기거든. 그럼 몇 초 뒤에 똥이 퐁 터지는데 똥만 피해주면 돼. 딱히 위험할 거 없고. 단추가 조금 살짝 이제 6인 파티에서는 좀 위험하거든. 카링이 없는 데서 패턴을 맞으면 아파요. 그거 조심해야 돼. 카링 없는 데서 패턴을 맞지 마라. 뒷고양이? 부족으로 시공. 풀, 이지카링 풀데카 클리어. 이거 본섭 나오면 풀데카 클리어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이지카링. 어쨌든 이런 느낌.